말이 안 되잖아. 무기가 어체무기인데 왜 호크가 더 세냐고. 안 그러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 형평성에서 너무 어긋나지 않아? 안 그래요? 첫 번째 실험, 윈드호크는 냉기 폭풍 갑옷이 구리다는데 딩글색보다도 구릴까? 뭘 테스트 할 거냐면 딩글색과 냉기 폭풍 갑옷의 차이, 딜 차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프렌즈작이라서 스킬 증대는 없는 상황이고 티가일까지는 쓰고 장비 디파는 뭐 똑같고요. 인피 메가블리츠, 맥망, 뭐 그런 거고. 이게 뭐냐, 냉폭갑에다 초부에다 해코에다 보이타타예요. 딩글무기고 트루사이트 쓰고 써보겠습니다. 크래시브 써볼게요. 최종댐 5억 3800입니다. 딩글셋으로 바꿔볼게요. 4억 7300. 자, 냉폭값이 호크가 안좋긴 하지만 냉폭값이 조금 더 나옵니다. 데미지가 일반 몬스터를 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네, 냉폭값이 더 세죠. 그러네. 자, 5억 3800인데 딩글셋으로 바꾸니까 4억 7300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일반 몬스터를 때리면 또 다를 수 있어. 아니 씨,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 프렌즈작 딩글셋을 끼면 어체가 2 데미지가 안 나오는데 프렌즈작을 쓰면 윈드워크가 더 세는 게 말이 돼? 아, 그라 양반들, 어체도 활캐릭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에요? 체인은 크리티컬 터지지도 않아서 장비 다시 바꿔야 되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어? 여러분들 보시오, 어체 무기 들고 지금 호크가 더 센 게 말이 돼요? 아니 비슷한 거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더 세잖아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실험 두 번째, 윈드호크 일반 몬스터도 냉폭값이 더 셀까? 자, 일반 몬스터 볼게요. 일반 몬스터 딩글 첫발이 35,900 나와요. 그리고 냉폭값 38,600. 일반 몬스터도 조금 더 늘어나네. 일반 몬스터든 보스 몬스터든 냉폭값이 그래도 더 세다. 딩글셋보다는 역시 심층갑이다. 그래도 뭐 타락이 더 좋다는 거는 뭐 무시할 수 없는 거고. 나는 뭐 호크 좋다고 해서 막 이 악물고 내가 뭐라 그런 게 아니고, 말이 안 되잖아. 무기가 어체 무기인데 왜 호크가 더 세냐고. 안 그러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 형평성에서 너무 어긋나지 않아? 안 그래요? 나 어체 다시 가볼게. 어, 쥐가 뭔데 프렌즈 무기 들고 5억이 나와. 나 딩글새 끼고 다시 가볼게. 똑같아요. 연사력도 똑같고 사양도 좀 비슷해. 한 줄 팁, 크래시브 볼트와 프렌즈 샷의 쿨타임은 0.35초로 동일하다. 다시 간다. 자, 어체 너의 데미지를 보여줘. 똑같은 동장비 끼고 갑니다. 내가 아까 딩글셋 끼고 거의 4억 가까이 나왔거든? 한 대당? 너 4억 낼 수 있지? 얘는 렌타가 또 있어. 개골 때려. 그냥 3타로 해주면 되지. 이 어체가 뭐가 그렇게 더 세다고, 어? 야이씨! 야, 3타 데미지 38,000. 3타 데미지 38,000, 2타 데미지 2억 썼지. 야, 버려, 이씨. 야, 호크가 더 세. 프렌즈 무기 써도 호크가 더 세. 그러니까, 씨. 어째 버려, 버려. 미쳐버리겠네. 버프 다 넣었어, 지금. 어비스 슬레이어 돼 있고. 아. 님들, 이거 프렌즈 상향한 거 맞아? 아 진짜 내가 이거 개어이 없네 진짜. 봐봐, 프렌즈 무기야 이거. 프렌즈 무기라고. 프렌즈 샷 1타 데미지 2억 5400, 2타 데미지 3억 8100, 2억 5400, 3억 8100. 여기서 또 한 줄 팁, 프렌즈 샷은 50% 확률로 3히트 나가며 크래시브 볼트는 때릴 때마다 데미지가 최대 3회 증가된다. 장비 똑같잖아. 와 진짜 개웃기네. 어체는 맨날 이래. 아 이제 나 아까 잘못 본 거 아니죠? 레벨 똑같고 장비 똑같고 스탯 비슷하고. 아니 이거 들고 윈드호크가 브레호스 가는 게 더 쉬운데요? 어? 아 내가 진짜
토시안 안 틀리고 내가 다시 가볼게. 이거 프렌즈 무기에요, 프렌즈 무기. 나 진짜 화살도 불화살 똑같아, 불화살. 장비 토시안 안 틀려요. 나는 진짜 어이가 없다. 어차피 유저 뭐예요, 지금 안 들고 일어서? 뒷판 똑같아, 딩글셋이야 그냥. 뒷판? 네, 풀펜이 100만 EP에요. 장난하냐고. 1타 데미지도 어체보다 세. 아까 얼마였어? 2억 얼마에다가 터져야지. 3타 터져야 3억 얼마였잖아. 이게 뭐냐고. 1타 데미지가 3억 2200이고, 얘가 크래시브가 쏘면 쏠수록 세져요, 얘가. 봐봐. 1타 데미지 이런데 점점 세져. 최종으로 4억 6900이 나오는데, 어체는 4억 6900이 안 나오는데? 프렌즈샷 스킬 증대 박힌 딤글로? 어? 설명을 해보시오. 1타 데미지도 윈도크가 더 많이 나오고, 3번 이상 쳤을 때 데미지는 4억 7100이 나온다고. 예, 진짜 이거는 캐릭터 밸런스가 좀 아니지 않나. 윈도크를 높아진 얘기가 아니고 어체도 좀 세게 해줘요. 마공은 뭐 괜찮아지고, 뭐 마공 괜찮아지고 당금도 올려주고 했는데, 사실 참 딤, 난 진짜 프렌즈샷 비슷하긴 해도 이렇게 차이 날 줄은 몰랐어. 난 이게 동템 차고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지. 프렌즈 무기로 피통이요? 비슷해. 어체가 좀 더 피통이 높긴 해요. 근데 데미지는 두 배 차이 나고, 데미지는 두 배 차이 나고, 그럼 피통은 조금 높고. 뭐 피통 줄게요 그냥. 데미지 주세요. 피통 차이가 얼마지? 얘 253, 얘 바이탈 100이거든? 맨몸 88,000, 어체가 253, 89,000. 아이고, 바이탈 110 찍었지 얘. 똑같다 똑같다. 윈도우크나 어체나 똑같다. 바이탈 10 더 찍어가지고 5,000 더 늘었다. 마공는 주. 아이고. 프렌즈샷 들고 윈드호크 키워야겠네요, 저는. 예. 어체로 브레옷을 도는 게 아니고, 윈드호크로 가서 프렌즈샷 인챈된 무기 들고 브레옷을 돌겠습니다. 괜히 어체로 돌릴 생각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좀 당황스러운 결과가 나와서. 아까 이상했거든, 좀. 윈드호크 데미지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어체는 언제 1인자 해보냐 유유.